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바오쌤이 농한 시골집에 머위가 항상 이맘때만 되면 머위가 쑥쑥 자라가지고 딱 머위 장아찌랑 머위 데쳐가지고 무쳐먹기, 그리고 또 머위 쌈 싸먹기 딱 적당한 크기로 자라 있습니다. 머위도 엄청 많지만 고사리도 항상 이맘때 되면은 쑥쑥 자란답니다. 이맘때가 언제냐 하면은 농촌은 못자리 하는 시기랍니다. 그 이맘때만 되면 항상 바오쌤이 농은 정원 가꾸기, 텃밭 농사, 시골집, 세컨하우스에는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무슨 하는 일이 있느냐 하면, 밤나무 동산에는 엄나무 순이 잔뜩잔뜩 있고요. 네, 엄나무 순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엄나무 순 오늘 한 것만 해도 제가 500g씩 담았는데, 한 20개 정도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뭐할 거냐고요? 이웃들과 나눔할 거랍니다. 무료 나눔. 담아서 이웃들과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면 참 좋아한답니다. 두릅도 쑥쑥 자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릅을요. 두릅 보러 가는 길목에 고사리도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고사리도 꺾으면서 두릅은 엉가지 수는 위에는 똑똑 자르면 이렇게나 옆에서 또 다른 두릅이 계속 따게 된답니다. 은근히 맛있어요. 엉가지도 뚝뚝 따서 먹고 곁가지도 쑥쑥 자란답니다. 이것이 우리 바오세미 농원의 두릅이랍니다.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심어놓고 먹거리는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예쁘죠? 두릅 크기도. 와, 엄청도 예뻐요, 두릅이. 맛있고. 다음은 어디 보여드릴까요? 바오세미 농원에 최고로 많은 게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이것은 토종 할미꽃이에요. 요즘 토종 할미꽃 보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시골집 세컨하우스에 할미꽃은 실컷 보고 있답니다. 할미꽃 심어 놓기는 거의 한 20년 전서부터 할미꽃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키우다 보니까, 영산홍 철쭉꽃도 예쁘게 활짝활짝 폈네요. 작품으로 해 놓은 것들. 그리고 이 할미꽃은 이제 이렇게 씨르다가 변신해 가면서 한쪽에는 피면서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보통 야생화 키우기 하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이란 세월을 이 장덕이 집에다가 심어 놓기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나 예쁘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건강 할미꽃은 한달 동안 실컷 꽃 구경했는데 이제 씨로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명작꽃도 꽃은 실컷 구경했는데 하나하나 보면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예쁘답니다. 금낭아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금낭아꽃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답니다. 요즘은 야생 달래도 엄청 많이 쑥쑥 자라고요. 그래서 달래 김치나 달래 장아찌나 달래 무침은 실컷 해 먹고요. 부추도 싹 쑥쑥 오려서 부추전이나 여기는 이제 텃밭인데요. 텃밭에 제가 이렇게 실랑이 이렇게 가꾸어놓고 제가 가꾸어놓고 그러는 텃밭에는 달래서부터 더덕서부터 온갖
채소들이 쑥쑥 자란답니다. 텃밭 농사 시골 꽃밭에는 꽃들이 예쁘게 튤립 꽃 몽어리졌죠. 여기 햇빛을 바라보면 활짝 꽃송이가 열린답니다. 예쁘죠? 참나리꽃서부터 완전 실록의 계절로 다가오면은 우리 집에는 야생화 꽃들 천지로 핀답니다. 더덕 키우기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바우스미 농원의 더덕 키우기 성공. 텃밭에 명이나물 키우기도 성공. 무스카리 야생화 꽃 키우기도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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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바우스미 농원 사진 찍어서 영상 올리기. 이렇게 꽃 예쁘게 피어 있을 때 영상 찍어 올리기 성공이랍니다. 오늘의 영상 끝.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영상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우쌤이었습니다. 영상 끝.